자,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합니다. 네. 야, 근데 이런 주제가 네. 우리가 장관 취임 1주년을 기념하는 네, 아이템을 우리가 하게 될 줄은 참 몰랐어요. 네. 네. 이게 전무무한 얘기 아닌가요? 한동훈 장관 취임 1주년.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네. 1주년을 했고 우리 지금 장관이 몇 명이에요? 이 정부에 장관이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32명. 아니, 사실은 찍었어요. 네, 32명까지는 안 되는데 장관급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되겠죠. 근데 그 각 부처 장관은 한 십수 명이 될 텐데 네. 그 많은 장관들 중에 취임 1주년을 맞는 장관이 여러 명인데 말이죠. 그렇죠. 그렇죠. 한동훈 장관의 1주년을 축하하는 꽃다발이 아주 법무부 청사 앞에 아, 장관이더군요. 그렇죠. 대체 이게 뭐냐? 이게 뭐냐? 이 현상이 왜 일어났냐? 이건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. 확실히. 사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에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다 보니까 네. 약간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어제도 저희가 그 한동훈 장관 그 메시지를 보면서 좀 공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이번에도 또 한동훈 장관이 메시지를 좀 낸 게 또 화제가 되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. 한번 좀 들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저 자료가 네. 준비돼 있죠? 한동훈 장관의 1주년 취임 소감, 취임 1주년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무부의 일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거잖아요. 저는 1년 전에 이걸 처음 시작할 때 그 일을 참 잘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지금 또 너무 그렇게 생각합니다. 잘 하고 싶습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잘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를 비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.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시나요? 사실 법이 제대로 통과되지는 못했잖아요. 저희가 이제 낸 법안들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국민들께 뭐 설명하거나 할 때 좀 부족한 점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거 외에도 뭐 많겠죠. 오히려 잘한 걸 찾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. 저희 기본 업무는 뭐 국민과 또 국회를 설득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차분한 마음으로 잘 하겠습니다. 네. 꽃다발이 네, 저렇게 많은 줄 몰랐네. 꽃다발이 교수님 어떻게 축하 메시지 좀 보내셨어요? 당연히 축하 메시지 보냈죠. 오늘은 왜 그 팔찌가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겨갔죠? 그러니까 3개월 넘게 왼손에만 저 이거 잘 때도 안 벗거든요.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옮긴 겁니까? 아니, 너무 힘들어. 근데 3개월 넘게 계속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이걸 해봤어요. 그래서 또 우파 우파. 지금 제가 그 손가락을 보니까 결혼 반지는 안 끼고 계시네요. 결혼? 네. 결혼 반지를 얻는데 한동훈 제가 팔찌가 아니죠. 저기 있어가지고 아니, 저한테 환상을 갖는 분들이 계셔서 저기 좀 이해해 주시고요. 자 그리고 그 우리 저 스승의 날 때 이제 그 김영란법 이후로 이제 스승의 날에도 꽃다발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됐어요. 학생들로부터 직접. 그래서 꽃집이 좀 어려웠는데 한동훈 장관 취임 덕분에 꽃이 다시 활성화돼갖고 좋네요 뭐.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그 인기는 뭐냐면 처음에 네. 이제 네. 처음에 그러니까 수사 잘하는 사람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고 그래서 기대를 받았는데 사실 아마 이렇게까지 잘할 거라고 기대한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기대보다 훨씬 잘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한동훈 장관은 거의 상징이 됐지 않습니까 보수에 그러니까 정말 그 뭐냐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 좌파들에게 맞서서 우리 목소리를 내는 이런 사람 거의 유일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꽃의 개수로 그 우리 마음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. 저 교수님 다 저 중에 하나 보냈나요? 저는 문자를 보냈다니까 카톡 문자. 내 문자가 꽃보다 못합니까? 답이 왔습니까? 답이 왔지 당연히. 뭐라고 왔어요? 항상 저한테 고맙대. 노 땡큐 한 장관님. 그만할 필요 없어요. 저는 이번에 한동훈 장관 1주년을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지금까지 1년 동안의 모습을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게 좀 소비됐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래가지고 계속해가지고 그걸 민주당이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잡스러운 그런 공격들이 많았잖아요. 뭐 네. 김의겸이나 아니면 뭐 장경태나 뭐 등등 김남국이 됐거나 네.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이제 그 궁세만 피는 그런 모습이 있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보수 우파 국민들한테 뭔가 카타르시스를 줬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앞으로 이제 또 1년 그 시간 동안은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공세를 벌이는 모습 그 이상의 어떤 인연과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모습이 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버 서민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.
부탁드립니다.